홀리 퍼즐을 받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왜 없지? 좋은 걸? 그, 이거는 쓰는 사람만 써서 그래요, 이게. 진짜 좋은데. 주제하고 경화돼서 꽉꽉 쓰는 거. 폴리 퍼즐은 워낙 또 빨리 굽는 녀석이라.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한테 딱이죠. 순접도 그래서 진짜 많이 썼네. 순접도 옛날에는 정말 가라내지 못하고 미쳤는데 요새는 그냥 거친 상품 팍 쳐버리고 되는구나 이거. 순접의 장점이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질을 안 하니까 서페이스 굳이 안 올려도 되고 갈고 나면 투명하게 되니까. 아니야, 투명 말고 다르게 색을 보고 싶다? 그래? 순접을 쓰면 되지 않나요? 그걸 쓰면은 서페이스 칠할 때도 힘들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검정색을 완전히 덮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요새는 순간접 접지에다가 소닥가루 좀 섞어갖고. 옛날에 그 순접 경화 퍼티라고 해서 그게 이제 가루처럼 된 거. 그럼 이제 사서 쓰다가 나중에 아, 이게 소닥가루였구나. 그거 안 다음에 순접에다 소닥가루 섞어서. 순접으로 발라놓고 소독가루 싹 뿌리면 진짜 딱 굳었네. 그거 와서 사포로 갈아버렸네. 저희는 진짜 못할 짓 한 적 없는데 여기다가 탈크 타가지고 딱 타닥 탈크. 네. 손으로 만진 적 있어요?